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여러분이 사람 몸을 받아서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자유인이 되는 거야, 이런 말과 또 어떤 말, 대자유인이야. 왜? 공부한 자는, 공부가 된 사람은, 이런 단어를 만나는데 자유인이란 뭘까?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, 일단 자유롭다는 뜻인데, 자유로우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하는 뜻으로 접근하시고, 걸림이 없으려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도 바람이 없다 하는 뜻이 숨어 있어. 내가 바람이 없으려면 나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확신까지 하셔야 진짜 바람이 없고, 그래서 어디에도 걸림이 없게 되니 자유로운 자유인이 된다. 그런데 자유인이라 안 하고 대자유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건 또 무슨 말이냐? 이것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자신을 들여다 보니, 즉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들을 쫙 보니 나는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? 이 질문을 통해서 우와, 나는 숨쉬야 살아가니, 공기 덕분이고, 먹어야 살아가니, 농사진 사람 덕분이라, 농사를 지려니 하늘이 돕고 땅이 돕고 모두가 도와서 지어내니, 아니 내가 먹고 숨쉬고 살아가는 게 하늘 땅 사람 모든 인연들 도움 덕분에 살아가는구나. 그럼 하늘 땅 모든 인연들을 나 아닌 것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나와 나 아닌 것은 연관되어 하나네. 그럼 나 아닌 것까지 돌봐야 되네. 그러면 전체가 나고 내가 전체네. 여기까지 자신을 발견하신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할 때 전체하고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이 물려 있으니 전체가 다 걸림없이 자유롭지 않으면 대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대자가 붙어. 즉 전체의 삶과 연결된 그걸 대원이라고 그래. 대원이 이루어졌을 때 대자유인이네. 전체가 다 함께 잘 사라졌을 때,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. 그럴 때 내가 영원히 대자유인이 되네. 그럼 전체가 다 함께 영원히 잘 살려면 어떻게 될까? 전체 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제품 사용 설명도도 알아서 자신이 무심에 다 있으면 전체와 하나 되고, 전체 속에 있는 개체가 뭘 필요한지 딱 알아서 그에 따라서 맞춤 실수에 딱 맞게 딱딱 해서 아름다운 재활을 이루고 함께 정말 잘 사니 더 이상 내 바람이 없어. 그러니 걸림이 없고, 걸림이 없으니 자유롭지. 그래서 대자유인이란 반드시 전체가 나인 줄 알고 대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자유를 대자유인이란다. 그 대원은 무심과 짝이라, 오직 무심으로 대원이 이루어짐으로 일상 무심삼매에 있다는 뜻이요. 일상 무심삼매에 있지 않으면서 나는 자유인이다. 그래, 네가 맞다면 맞는 거지. 누가 시비할 건 없지. 무심일상삼매에 24시간 365일 있으니 무심에서는 대원이 이루어져 있음을 늘 확인하고 확신하니 대자유인으로 사는 삶이지요. 이때 여러분들이 무심에서 정확하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줄 아는지, 그 다음에 무심으로 분별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지, 그 다음에 분별심의 역할에 깨어있어. 분별심의 역할이 뭐예요? 무심에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뭘? 빛을 보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.
뭐 다 빛으로 보고. 왜? 무심에 있으니 다 빛이야. 온전하고 완전해. 이미 다 갖춰져 있어. 뭘 이 사람한테 내가 해줘야 될 게 없어. 왜? 다 갖춰져 있으니. 그 상태를 24시간 365일 무심일상 삶에서 살고 있는 삶을 대자유인이라고 굳이 이름한다면 이름할 수 있겠죠. 그런 말도 군더더기이지만 말입니다. 그냥 살 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 자유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. 내 혼자 자유롭게 지내는 것을 불교의 발전사를 공부해 보면 그거는 아니지. 전체가 나고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인데 굳이 내 혼자 자유롭다 해서 자유인이라고 막 사는 걸로 만족하면 되겠나? 그건 아니야. 이러면서 대승 불교 운동이 일어나서 보살은 내 성불 못해도 좋아. 일체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불 필요 없어. 왜? 내 혼자 좋은 뭐하냐? 전체가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줄 알았는데. 그래서 보살 자비 사상이 상대를 빛나게 하는 것이 자신이 더 빛나는 삶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다. 상대의 존중이 뭘까? 무심해서 영감받아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하는 것이 존중이라는 거예요. 자기 생각대로, 자기 마음대로 분별해서 갖다 붙여서 합리화하는 게 분별 아니고 존중도 아니에요. 그런 분별은 사실은 망상이래요. 왜? 출발이 잘못됐어요. 출발이 하나에서 한 몸에서 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시작이 끝이라. 시작이 잘못됐으면 끝이 바랄 수 없어요. 삼행시로 지으면 대자유인이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나서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무심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하니 인간으로서의 삶인 은혜를 알고 보답하면서 즐겁게 신나게 함께 잘 살아가는 게 대자유인이다. 자기가 자유롭게 산다고 은혜도 모르는 게 자유롭게 산다고 말이 되는 소리냐? 여러분 사람의 탈을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다. 사람의 탈을 안 썼으면 은혜니 뭐니 말도 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? 사람의 탈을 썼으면 첫 번째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간지를 가르쳐준 그 분을 잊으면 안 돼. 두 번째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늘 가르침을 주는 분을 잊으면 안 돼. 세 번째,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힘나게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은혜를 잃으면 안 돼. 세 가지예요.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해준 분, 또 늘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는 분, 또 함께 있으면 기운나게 해주는 분, 이 세 분, 이 세 가지 은혜를 잊으면 안 돼.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고마움이 우러나와야 돼. 그럼 고마움이 한결같아. 꼭 알아요. 그래야지 사람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고. 오늘 아침 이것만은 꼭 하시라고. 사람부터 되라고. 그래야 사람이지. 대자유인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고. 덕분인 줄 깨달은 자는 오로지 깨닫게 해준 분 은혜를 잊지 않아 고마움으로 살아간다네. 그 고마움 덕분에 늘 감사가 충만돼서 성령이 함께 임하서 늘 전지지난 영의 가르침을 무심해서 받을 수 있고
그 고마움이 승화돼서 공경심으로 가니 무심일상삼매가 되어 한결같은 삶이 본보기가 되더라. 이게 대자유인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. 잊어서는 안 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